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는 테라스를 했습니다. 그쵸? 석현아? 석현이 학생? 처음에는 테라스만 했죠? 이번 시간에 현관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먼저 이걸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을 잡습니다. 한번 그어볼까요? 라인. 자, 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옐로우 들어가겠죠? 단면선 보고 있나요, 석현 씨? 네. 울산공고 우리 석현이 학생 참 착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쪽 중심선 하나 잡아볼게요. 라인 이쪽에 한번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심선 어디 있나요? 이쪽이죠?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3900. 그 다음에 절단선은 여기서부터 어디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1400 나오네요. 치수업 뽑겠습니다. 자, 1400 나오네요. 맞죠? 그러면 3900, 1400. 자, 옵셋. 3900. 1400. 자, 헷갈리니까 MA. 옐로우 잡습니다. TR. 자, 단면선을 해서요. 라인. 절단선 F8번 눌리고 절단선 마크를 넣습니다. TR. 여기는 처마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 맞죠? 그래서 약간 올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요? 그렇죠. 먼저 단열재 보겠습니다. DI 단열재가 125로 했습니다. 200이고요. 400, 100, 이쪽은 100, 125, 200. 총 425죠. 옵셋 425, 200, 10, 2.5. 425가 맞죠? 옵셋, MA. 됐나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기초부터 먼저 할까요? 옵셋. 자, 900. 그 다음에 300. 50. 200. 200. 200. 100. 자, EX. REC. 자, 먼저 기초 판. 밑창 콘크리트 잡석다지 이레이저 주겠습니다. TR 이레이저 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 이 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고요. 이쪽은 조조비입니다. 이거는 비내대배이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건 굳이 기초를 안 걸어도 됩니다. 자, 이게 줄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받는 이 벽, 콘크리트 벽에만 기초가 연결되어 있다는 줄기초를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 됐고요. 그 다음에 방높이는 안 나와 있죠? 0, 150. 자, 여러분들 걸어 온다 생각하세요. 0, 150, 300, 450. 그 다음에 얼마? 얼마 여기가? 600이죠. 방높이는 600입니다. 자, 옵셋 600 올려주고요. TR 일단은 자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달라집니다. 왜? 여기는 450이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서 1350까지입니다. 다시 자, 옵셋 1350까지가 TR 여기까지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셋 450 이런 식으로 되겠죠.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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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가 다시 얘기하자면 CO 컵. 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GL입니다. 자, 여기가 GL이죠. 맞죠? 근데
여기는 얼마? CO. 8번. 여기가 F 플러스 600. 피니시 레벨. 그런데 여기 안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계단을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에서 계단 첫 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마지막 선까지 2100입니다. 중심선에서 옵셋 2100 됐죠? 자, S로 좀 더 나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S, F번, MA, 옵셋, 자, 300. 계단의 한 폭은 300, 300. 하나, 둘, 셋. 옵셋, 한 단의 높이는 150. 둘, 아, 밑으로 올라왔네요. 둘. 필렛, 주고, 이걸 다 주고요. 필렛, 하나, 둘, 셋, 넷, 다섯. TR, 즉, move, 이거는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슬래브는 앞에서 있죠. offset, 150. 150. 라인, 여기서 이렇게 잡을게요. offset, 150. 필렛, 하나, 둘. 이래죠. 그 다음에 offset, 50. TR, EX. 잡혔다 짐이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R, MA, 라인, MA, 성토 단점이죠. 여기서 옵셋 300. 왜? 힘을 받는 곳이 아니니까요. CO.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카페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을 가져오겠습니다. X. 이래 이제 지울 거 지우고 S. 100이죠? 옵셋 100.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S. 이래 이제 TR. 이레이저, 이레이저. 됐죠?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형태를 한번 보세요. TR. 처음 콘크리트 쭉 가죠? 미차 콘크리트, 옵셋, 얼마? 잡수타지 얼마? 200. 여기만 들어가죠. 라인. 자, 선을 좀 정리 좀 할게요. F8번. 이래죠. 해치는 좀 이따 넣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치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치수.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1350입니다. 무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단 치수까지 무브. 이거 나중에 다 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 계단 한 단 높이는 얼마? 그렇죠. 무브. 보기 편하게 뺄게요. 또 이 부분은 얼마? 자, 무브. 계단 한 단의 높이는 150. 폭은 300. 자, 여기서 이제 벽돌 하나 세워서 막읍시다. 알리시. 골뱅이 900,60. 죄송합니다. 알리시. 우리 석기네 학생 보고 있나요? 90,60. MA, CO. 자, 해치 바꾸겠습니다. 해치 패턴 사유자 정의 각도 45도 간격 뭐 15 정도 하겠습니다. 벽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시 여기서 하나 MA 이거를 살짝 옮기겠습니다. TR 여기서 이제 단열재 들어갑니다. 옵셋 바닥 단열재 85 맞죠? 그 다음에 위에서 옵셋 얼마? 30 라인 적당히 껐습니다.
MA. 필렛. 됐죠? 그 다음에 해치더라고요. 자,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PO, 포인트, 찍습니다. CO. 자, 여러분들 꼭 밑창 꼭 이거를 20, 30으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옵셋 20 해도 됩니다. EX.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료명을 적을 때 정확하게 되면 되겠죠. PO. CO. 250. 라인. 라인. 점을 레이어를 히든으로 바꾸고요. 자, 어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레이. 어떤 걸? 이거를. 자, 직사각형을 하겠습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레이. 자, 선택을 했죠? 자, 이거를 R 잡고요. 아, 경로로 할게요. 아, R 한번 봅시다. 지금 4개, 3개로 되어 있죠? 자, 열로 10개, 행으로 1개, 간격은 500. 됐나요? 이게 어레이입니다. 10 간격에는 10개, 500 간격으로 이렇게 하겠다. 엔터. 자, 필요 없는 거 주면 되겠죠? X를 깨고, 이레이저.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무브에서 살짝 옮기면 됩니다. 심사관이 자로 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치 놓고요. H. 해치 놓고, 자, 패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각도 0. 10. 한번 해볼게요. 좋네요. 레이어. MA. 이거는 색깔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닫기. 다시 해치 라인 MA. 자, 여기는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먼저 잡수 따짐 라인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나중에 출력할 때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오. 자, 됐죠? 그 다음에 해치를 넣기 전에 이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철근 넣기 전에 콘크리트부터 콘크리트 2 정도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 라인 애플벗 예. 약 45도 옵셋 30 옵셋 뭐 2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EX TR C 흰색으로 바꾸고요. CO 애플반 군데군데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EX TR 이거와 이거 경계선 날리고요. 다시 C MA.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감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콘크리트죠. 근데 옵셋 마감선 20 정도 올리겠습니다. TR. 왜냐면 물갈기 같은 거 하겠죠. 옵셋 20. 뭐 1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필렛. 그리고 알리시. 뭐 마감선에 대고 상관없습니다. CO 카피. 이게 논슬립이죠. 구석에 미끄러지 말라고.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여기를 했고요. 이제 현관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관문은 지금 자 DI 재볼게요. 230입니다. 안으로 좀 들었죠? 그래서 자 REC 골뱅이 230에 콤마 30 정도 하겠습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흰색 하겠습니다. 자, 무브 어디 있나요? 기준을 여기 잡았죠. 무브. 자, 이레이저. 자, 여기서 라인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그냥 바닥에서 아무 때 찍고 현관 높이는 보통 얼마까지냐면 2400까지 다 올라갑니다. 2400.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2400이지만 기준이 얼마예요? 여기서 청구와 반대 높이가 2400이죠. 그러니까 150이니까 다시 라인 2550이 되겠죠. 미러 MI 가운데에서 잡았죠. 그 다음에 문턱 여기에 RC 그냥 깰게요. X 라인 MA 옵셋 30. 문이 지금 밖으로 달려있죠. 그 다음에 옵셋 15 또는 옵셋 20. 15 하겠습니다. 턱만 걸리게끔 필렛 TR 쉽게 하면 EX. 여기까지 문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턱은 없습니다. 왜? 바닥에 물청소 때문에 바닥은 MA 턱이 없습니다. 현관문의 특징이겠죠. 자, 일단 이걸 줄게요. 자, 이 선은 인면선으로 바꿔주고요. 인면선. 그 다음에 문은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하늘색으로 해도 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옵셋 손잡이 900. 알리씨 왜 900일까요? 그래서 손잡이 높이가 계략적으로 900 정도 됩니다. MA 이레이저 현관문입니다. 자, 이 폭 현관문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테라스 쪽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현관 바닥을 한 겁니다. 뒤에 인면 보이는 거고요. 바닥 턱 올라가는 거고. 아, 여기 중문 있네요. 자, 바로 중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중문이네요. 하나 중문. 여러분들 이 중문은 아까 전에 우리가 거실 창 있죠. 그냥 목재창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목재창 그릴 때 기억나나요? 얼마에 그렸죠? 목재창 이거 그냥 120에 45, 30, 8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대로 간단하게 볼게요. REC 녹색으로 한번 해야겠습니다. REC
골뱅이 120, 콤마 얼마? 45. 그 다음에 라인, 중심선 라인 하나 끄죠? 여기서 알리시 얼마? 골뱅이 30,80 MA 됐죠? 자, 중문이죠? 여러분 집에 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천장까지 다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대부분 다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편하죠? 끼워 넣는 거니까. 자,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계략적으로 DI 보겠습니다. 약 430이네요. 옵셋 라인 옵셋 430. 무브 이게 가운데 넣습니다. 이레이저 지우고요. 무브 자 중심선 자 흰선 자 인면선 할게요. 인면선 라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30을 해야 되죠. 뒷면에 EX 이거는 MA 자 라인 여기서 얼마? 2400까지 밀어 EX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옵셋 2400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컨트롤 Z S 자, 치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관이고요. 여기가 어디? 거실, 욕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이쪽이 있죠? DI 벽돌 있죠? 900 옵셋 900 옵셋 100 여기 뭐죠? 그렇죠. 여기는 MA 조적이니까 잘라줘야 되죠. TR 자, 이 부분도 무브 살짝 옮기겠습니다. 자, 선생님 뭘 강조하냐면요, 이 부분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 치우고 자, 이 부분은 욕실입니다. 그렇죠. 욕실은 이게 없습니다. 라인. 자, 하나 꺼주고요. MA. TR. 이레이저 주고요. CO. 자, 여기는 TR. 벽돌만 들어가면 되겠죠. 해치. 자, 단면 해치 사용자 증이 각도 0 간격 60 파란색으로 바꾸고 해치 각도 45도 간격 15 정도 하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가 한번 봅시다. DT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 거실, 욕실
8번. 자, 이 부분이 현관이죠. 자,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이 부분이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욕실 마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 액체 방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20 빌렛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도면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뭐 마감선 뭐 상관없습니다. MA 이거는 히든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됩니다. 마감은 다르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연습을 했는데요. 치수는 뭐 따로 뽑는 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 현관, 거실, 욕실에 대해서 이 바닥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현관 이 부분, 앞부분의 계단의 기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